그런데 문제는 슬로우 푸드를 만드느라 슬로우 라이프 따위는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.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눈코 뜰 새가 없는 하루. 노는 가스불이 없는 주방에서 조철 씨는 매일 구슬땀을 흘리는 중입니다. 한 번에 몇 가지 하시는데요? 하나, 둘, 셋. 소스까지 넣어서 치킨까지 한 7, 8가지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도 그럴 것이 예약제로 손님들 받는다고 해도 식사 시간엔 언제나 문전성시. 남의 손 하나 빌리지 않고 단 둘이 주방과 홀을 종횡무진하다 보니 거짓말 않고 수만 번 돌릴 틈이 없습니다. 여기 와서 이렇게 일 많이 하실 줄 아셨어요? 몰랐어요. 저 그룹 친구들도 그렇고 우아하게 카운터에서 돈만 받는 줄 알고 있어요. 사실 남편의 원래 직업은 5성급 특급 호텔 셰프. 연말연시면 수천 명 음식을 하룻밤에 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. 10년 전에 그가 도시를 떠나 깡촌을 택한 건 그 고된 일을 그만하겠다는 선언이었지요. 뭐 전쟁이죠. 이렇게 특히 저는 이제 호텔에서 규모가 좀 큰 호텔에 있었어요. 뭐 어떨 때는 새벽에 출근해서 거의 12시 다 돼야 집에 들어가고 이랬어요. 정말 그때는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. 남편이 시골을 내려오지 않으면 금방 곧 죽을 것처럼 호흡이 가빠가지고 이제 하루하루가 힘들어 하더라고요. 남편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내려왔어요.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다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우선 갖고 싶어 하는 게 그거잖아. 잔디밭. 그 다음에 이런 그 바베큐, 그릴 화덕, 뭐 이런 피자 오븐, 막 이런 거 갖고 싶어 해요. 저도 똑같습니다. 단김에 뺄 쇳불이었으면 좋았으련만.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제대로 준비를 하느라 꿈의 레스토랑을 연지는 이제 딱 1년째. 서울살이 접고 내려온 지 10년 만에 화덕을 갖춘 이 집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화덕을 뜨겁게 불태울 주인공은 요염한 자태 뽐내는 이 당님입니다. 이름하여 화덕 통닭구이. 오늘도 고생할 아내를 위한 특식이지요. 생일, 결혼기념일 그렇게 해주고 나만을 위한 건 나머지는 손님이 와야 이제 조금 얻어먹을 수 있어요. 바쁘잖아요. 바쁘니까. 생일에는 사 먹어요. 우리가 맛있는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. 아니 그나저나 둘만 먹을 음식에도 일이 정성이니 오늘 내로 통닭구이를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요? 시간 관계상 나 이런 거 해먹어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하는 거지. 통닭이 구워지는 동안 안채에서 조철 씨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. 오호, 요리하던 손으로 전동 드릴을. 아니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? 아 이거 오늘 맛있는 통닭 구이와 감자와 그리고 영화 한 편. 유일한 우리 뭐랄까 문화생활. 집사람하고 둘이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해요. 낭만이란 것도 숨 쉴 여유가 있어야 생기는 법.
면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장장 2시간에 걸쳐 만든 대작 화덕 통닭구이도 완성됐습니다. 감자는 조금 더 익으면 후식으로 먹어야 되는 생각이었어. 그리고 이제 당신도 불 끄고 어제 이쪽 불 하나만 남겨놓고 닭 하나를 먹는데도 제대로 된 테이블 세팅이 기본. 하 역시 특급 호텔 셰프 출신답습니다. 와인 먹잖아요. 라이스 와인도 먹고 레드 와인도 먹고 뭐 그러죠.